서기 732년, 헤즈라 기원 110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민족이 따를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10여 년 전 프랑크족의 손에 무너졌던 우리 군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드 알 라흐만 알 카피키가 군대를 모아 또 한 번의 원정을 준비했다. 알 카피키는 전장에서 자라 전쟁에 익숙했다. 그는 서보트, 아스투리아스, 프랑크를 습격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근래에는 카탈루냐의 베르베르족 총독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기도 했다. 프랑크족의 땅을 침공하려면 험난한 피레네 산맥을 횡단해야 한다. 봄까지 산맥의 반대편에 도착하려면 우리의 여정을 혹독한 겨울에 시작해야 한다. 거친 지형 때문에 행군은 어려울 것이며 적의 매복 공격도 자주 받을 것이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동 중에 죽을 것이다. 비록 늙어가는 몸이지만 또 한 번 정복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얼어붙은 산들을 넘고 말 것이다. 피레네 산맥을 지나는 산길들은 매우 험하고 적이 우글우글합니다. 앞으로 길고 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살을 내는 찬바람에 몸을 추스르고 적의 매복 공격을 경계하라. 겨울 날씨에 얼어 죽기 전에 산맥 너머에 있는 동맹군 진영에 도착해야 한다. 리델 한도사. 불격! 에즈메. 어서 와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 대장간에서 여러분의 갑옷을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아스트리아스의 요새가 바로 앞에 있다. 우리가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다. 돌아서 간다. 아리데사다미사. 산의 교활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 체력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통과하자.
우리는 그 험난한 산길을 용감하게 헤쳐나왔다. 전진하라! 어쩔 것 없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대장간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리들 하드메인 이 남동쪽으로 가는 큰 길은 적의 요새 두 채가 방비하고 있다. 산길을 따라 북동쪽으로 가야 한다. 또 지옥 같은 절벽길이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알라에게 기도하라. 우리는 그 험난한 산길을 용감하게 헤쳐나왔다. 전진하라! 아스트리아스인들의 진영이라고 굶주린 늑대처럼 저들을 덮치자!
리델 하드맨. 요즘에 리델 하드맨. 아리델 하드맨. 바스크인들의 마지막 내복 공격을 넘기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전진해서 용감하게 싸워라. 아리델 하드맨. 아리델 하드맨 육사. 우리는 피레네 산맥의 매서운 겨울 날씨를 이겨내다. 진영을 세워 휴식을 취하고 정복을 계속하자. 모두 훌륭히 해냈다. 인생에 있어 이토록 나를 시험하는 여행은 없었다. 살을 내는 찬바람은 경험해본 그 어떤 것보다 잔인했고, 능선마다 적이 매복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을 실성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악천후와 적의 칼날에 많은 장병이 쓰러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산 반대편에 도착한 우리들은 아직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서둘러 힘을 회복해야 한다. 프랑크족이 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